안녕하세요, 핫도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해독 주스를 만들어 볼 건데, 해독 주스가 몸속에 있는 독소를 이렇게 싹 빼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친구가 몸에 도끼가 가득 차가지고 그분의 독소를 빼주러 저는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공기동입니다. 요즘 악플로 일간 베스트 한다 믿고 봤는데 이제 걸러야겠다, 구독 취소하겠다, 악플 많이 받고 있는데 몸에 독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해독주스를 만들어서 독기를 싹 빼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은요, 독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일간 베스트는 그만 두신 거죠? 저는 개명하겠습니다. 일벤 아시겠죠? 오해 정말. 해독주스를 만들러 가볼게요. 해독주스에는 기본적으로 브로콜리, 토마토, 양배추, 당근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요 네 개만 먹으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사과랑 바나나가 추가 들어간다고 해요. 어떠세요? 좋은데요? 그 다음에 당근. 자, 이렇게 독소를 빼주기 위해서 오늘 해독주스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몸에 독이 많이 쌓인 것 같으세요? 요즘 심경이 어떠세요? 대답을 하세요. 요즘 심경이 어떠세요? 카메라 켜면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무섭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간 그거는 끝내셨나요? 저는 그 사이트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걸 해명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이가 없네. 평소에 인성 되게 악플이 많이 달려. 인성이 안 좋다. 본인의 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주 그 악플러 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아, 인성은 팩트다. 인성은 팩트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분들이 또 저를 보는 눈은 있는데 확실히 경제를 보는 눈은 부족하다. 진짜 속고 계신다는 걸 모른다. 이러니까 욕을 먹지. 이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주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그 쌓인 독을 싹 해소시켜주고 인성을 제가 정화시켜드릴게요. 오늘 해독 주스로 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요? 해독 주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요. 토마토, 브로콜리, 캐럿, 양배추 각각 100g씩. 내가 전부 다 손질을 먼저 해볼게요. 생각보다 요리 잘한다 싶다는 댓글 보고 요즘 쿡방에 좀 맛들이 진짜 신나신 것 같은데 아주 요즘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 신나게 욕 먹고 네, 요즘 너무 기분 좋아요. 한맛 아시겠어요? 네. 먼저 이 재료들을 손질을 해서 데쳐야 되거든요? 100g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100g이 몇이지? 혹시 뭐 하세요? 자중하고 있습니다. 100g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이 정도? 좀 더 넣죠. 정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것도 많이 넣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넣을 거야. 이렇게 당근을 믹서기로 갈 때 잘 갈리라고 손질을 해주고. 혹시 손 닦았어요? 바이러스들이 다 들어가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당근 손질 끝났고 이거 세워볼까요? 토마토, 토메이로. 괜찮아? 괜찮아? 안 다쳤는데. 응. 그 본인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주세요. 다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저 스스로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성은 아주 정확하게 보셨고 그 일배 아주 정확히 잘못 보셨습니다. 죄송한데 안 하고. 정절을 많이 괴롭힌다. 왜 자꾸 뺏어 먹냐. 룰도 안 지킨다. 정정 당당하지 않다. 네, 정정 당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네요. 듣고 보니 평소에 근데 뭐 게임의 재미를 위해 그랬다 저한테는 그러셨나요? 그것도 맞아요. 저는 방송을 위해서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건데 꼴보기 싫으셨다면 네 잘못이지. 그렇죠. 똑바로 해야지. 야야, 너 손 다쳐. 너 지금 오른손 방금 잘릴 뻔했어. 진짜로. 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혼자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방금 진짜로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브로콜리. 브로콜리 평소에 좋아하세요? 아, 저 굉장히 싫어. 지금 제 입냄새밖에 안 나요 지금. 이거는 빼고 넣어야지. 이거 하나 딱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같이 넣는 거라고 이걸? 네. 빼는 거야. 이걸 빼는 거라고? 와, 많다잉. 나 브로콜리 이렇게 자르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진짜로.
또 이 물을 데치면은 약간 이 야채 수용성 물질이 물에 새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도 같이 갈아야 되거든요. 물은 800ml. 아이. 센 불에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은 중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데쳐 놓은 다음에 식혀야 돼요. 그럼 이 끓는 동안 저걸 바나나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이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1시간 살아갖고 2시간을 하게 돼. 그러니까 너가 용궁을 먹는 거야. 사이야. 아니, 그러니까 너가 용궁을 먹는 거야.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다. 내가. 하이. 아이야. 자, 시장 통닭 먹방에 달린 악플들을 읽어드릴게요. 레이블 게이머님, 번개동은 인성이 덜 된 듯하다. 최소한 그 땅으로 살지 마라 기도. 왜 그 땅으로 살아오셨어요? 팔지 아, 오늘 독소 딱 배출해가지고 똑바로 이긴 하세요. 개뽕 씨뽕님. 네. 뭐냐? 일배충이었냐? 기복 취소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 특정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전혀 그럴 의도도 없었고. 제가 네.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럼 놓는 거 없어. 기복다. 이러는 거. 죄송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나 있네요. 뭐죠? 앙 기모? 이제 안 볼게요. 여자 구독자 수가 대부분인 채널 아닌가요? 개념 있는 척이었나봐요. 역시 동성이란 걸 숨길 수 없듯. 다른 구독자분들도 정신 차리세요. 제가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제 다 끓었거든요? 10분 정도 끓였으니까 오 완전 데쳐졌어요. 식힐게요 이제. 와 식어라. 빨리 식어라. 보리를 여기서 왔거든. 미안하다고 씨.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기운 좀 안 나. 내가 언제 개운 척을 했어? 이씨, 너 이래 평소에? 이씨, 너 이씨, 너 양심 좀 찾아. 이씨. 완성! 해독 주스! 자, 그럼 해독 주스 한번 제가 따라드릴게요. 야, 굵직하다. 어, 냄새는 근데 바나나 냄새랑 사과 냄새가 많이 나는데? 내가 한 살짝 한 입 먹어. 아, 더 먹는 느낌.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아, 아 먹어봐 빨리. 아, 야, 도끼가 싹 빠져. 와, 풀 먹어. 가지고 지금 벌칙 받는 거. 아니지, 야, 너 그런 마음이면 먹지 마. 야, 진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야? 응. 안 먹는다고? 악플러와 함께. Cheers. Cheers. 아 원작은 안 돼?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포를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맛도 토보다 더 없고 이게 식감이 문제예요 이게. 나는 그냥 쓰레기인 상태로 마지막 먹어주세요 빨리.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먹고 내가 화장실 가서 토할 거거든? 똑같잖아 먹으면 와. 어차피 토할 건데 그대로. 아 근데 이게 진짜 몸에 좋긴 좋아. 이게 효능을 딱 말해줘 지금 자막으로. 효능은? 띠링! 해독주스 효능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몸에 좋다. 다이어트에도 진짜. 효과 있고 아침 대용으로 한 잔씩 먹으면 딱이래. 넌 지금 벌써 인성이 좋아졌어. 어 괜찮아졌어. 벌써 진짜로 인성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독소를 쫙 빼가지고 이거. 자 여기까지 오늘 해독주스를 만들어봤고 네, 진행 좀 해주세요. 그 면목전통시장에서 저희가 야채들 재료들을 사가지고 몸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은
해독 주스를 샀어요. 그래서 해독 주스를 사서 먹어봤는데 역시나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어요. 여러분 아플러 여러분들도 이거 한 잔씩 드시고 몸에 독을 좀 빼세요. 예쁘게 좀 봐주세요. 기분. 다음에도 짜 먹방으로든 빵이든 재밌고 맛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